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, 이명박근혜 심판 회원 여러분, 이 뒤에가 국민 기만, 국기문란, 국제사기꾼, 전과 14범 이명박 집입니다.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몰려있는데도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. 그 많은 자기 똘마니들, 졸개들이 구속되고 했으면 도의적으로라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 불찰입니다. 요 정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닌데 변호사 하다가 주새끼 마냥 빠져나가려고 지금 변호사 무슨 변호인단 꾸리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?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80이 처먹은 자가 아직도 조금의 그 애들 같은 그 반성을 모르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분노합니다. 저 이명박근혜 심판의 행동 본문은 만약 이명박이 구속이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. 앉아서. 정말로 이런 자들 나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. 이 정도 되면. 근데 보다시피 지금 한마디 사과합니까? 안 하지? 서령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저렇게 구속되면 당연히 도의적인 어떤 유감이라도 표시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저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고 5년 동안 그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. 지금 와서 5달째 농성하고 있는 저희 이명박근혜 심판범 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이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꽃다발을 가지고 환영해주고 저희가 끝까지 우리 그 목표를 완성시키고 강화문 광장에서 떡을 돌리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저희가 이명박 구속되는 날 그날 여러분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 떡을 먹으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